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다음에 뭘 하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오늘 하루도 숨쉴수 있어서 덕분이네. 제일 먼저 해야 될게숨쉴수 있어서. 우리가 눈 뜨자마자 했지만 이게 호흡 명상하기 전에 이거 또 다시 하라 그럽니다. 숨쉴수 있어 덕분입니다. 이게 덕분입니다. 계속 연결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선물 받았다. 오늘 선물 받은 1440분을 사랑하는 데 쓰겠습니다. 행복하게 해주는 데 쓰겠습니다. 깨닫게 해주는 데 쓰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깨어있는 정신이고, 하루를 정말 진실되게 살수 있는 자세가 일어나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뭐, 오늘도 24시간을 분으로 바꾸면 1440분이에요. 그럼 1440분을 선물 받았다 생각하시고, 이 선물 받은 1440분을 내가 오늘 뭐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데 사용하고, 깨닫게 해주는 데 사용하겠다는 딱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해주려면 에너지, 기운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 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기운. 이 기운이 있어야 돼. 이 기운은 단전 호흡을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하시라고요. 이 단전이 기해 관원이라 그래요. 이 기가 기해가 이 기의 바다라 소리예요. 기의 바다. 이 배꼽 밑에 보통 자기 손으로 이게 옆으로 나란히 세 마디기를 나란히 넣고 나면 그 밑에가 기해 관원이에요. 보통 센티미터라면 5, 6cm 된다. 이런 사람마다 자기 손 아래로 이렇게 세 마디를 나란히 놓고 배꼽이 여기면 배꼽에서 여기 세 마디 놓으면 여기가 기해 관원이에요. 이걸 단전이라고. 기에 관한 기의 바다가 이 밑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숨을 들이마실 때 여기까지 도착하도록 하면, 여기다 의식을 두시라고. 단전에 의식을 두면 저절로 호흡이 단전까지 가게 됩니다. 갈때 들어올 때 덕분입니다. 나갈 때 감사합니다. 거꾸로 하면 감사합니다.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지금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하시라고. 왜? 깨어 있으면서 자기가 살도록 도와주려고. 그럼 단전에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감사합니다. 내쉬면서 덕분입니다. 저는 여기서 내쉴 때 항문을 닫아보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기가 방출된다 해서 방기라 그러는데, 그 기가 방출되는 것을 항문을 닫아보시라고. 내쉴 때 닫아보면 훨씬 더 배터리 충전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축기라 그래. 기가 축적되도록. 왜냐하면 오늘 사랑하는 데 쓰고, 행복하게 해주는 데 쓰고, 깨닫게 해주는 데 쓰려면 내가 에너지가 많이 있어야 되죠. 이게 하늘 아버지 기운을 먼저 딱 충전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기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양해서 드시는 거는 땅 엄마의 젖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인 부모만 알지 말라고 내가 늘 그러지. 지금 현재도 천지 부모님의 기운을 먹고 있다고. 지금도 이렇게 숨 쉬는 게 하늘 아버지 기운, 오늘 공양하셨잖아, 땅 엄마의 젖. 지금도 우리는 다 커도 천지 부모님의 공양을 얻어먹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도 덕분입니다. 연결되는. 자, 이렇게 해서 단전 호흡을 10분만 해도 따뜻해 오고, 조금 이렇게 축기를 잘하는 사람은 뜨겁게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보통 40도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를 하시라.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해가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끝나고.